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시 오는데도 쓸쓸해 보입니다. 큰 소리 내는데도 외로워 보입니다. 위로해 주고 싶어 창문을 열었더니 뚝 그쳐버린 하얀 비. 비 오는 날 아침, 이해인. 밤새 길을 찾는 꿈을 꾸다가 빗소리에 잠이 깨었네. 물길 사이로 트이는 아침, 어디서 한 마리 새가 날아와 나를 부르네. 만남보다 이별을 먼저 배워 나보다 더 자유로운 새는 작은 욕심도 줄이라고 정든 땅을 떠나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나를 향해 곱게 눈을 울리네. 아침을 가르는 하얀 빗줄기도 내 가슴에 빗금을 부르며 전하는 말. 진정 아름다운 삶이란 떨어져 내리는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는 겸손이라고. 오늘은 나도 이야기하려네. 함께 사는 삶이란 힘들어도 서로의 다름을 견디면서 서로를 적셔주는 기쁨이라고.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